선수가 선을 보고 왔으면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지. 다 좋아요, 아버지. 어른들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 그래? 그저 화암중립 과순댁이라면은 아주 좋은 집안이야. 아무튼 네가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동구씨 집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해야죠. 아, 영순이 네가 어때서 그래? 그 제발 좀 자신을 너무 낮춰보지 말라니까. 영순아, 넌 그만 들어가 쉬어라. 그렇잖아도 오늘 긴장 많이 됐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쉬세요. 오전에 제가 쉬었잖아요. 아, 쉴 틈이 없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아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는 무슨. 나 저 수빈이 자네 황답을 들으려고 왔어. 저 내 친구 덕분은 아주 대만족이니까 이제 그 자네하고 영순이가 결정할 순서요. 알만 혀. 그럼 됐어, 됐어. 야, 유부나, 승부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여기 있냐? 저는 승부 오빠 퇴근 시간 기다린 게 낙인데, 아니 어딜 가서 이렇게 안 와요? 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가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어머, 유부나 언니! 여긴 무슨 일이에요? 집판사님 취직했어요? 남이 언니? 우리 승부 오빠 가게로 해서 난 놀러 온 거잖아. 아, 근데 넌 여기 어떻게 왔어? 전 원장님 심부름이요. 이젠요, 오이 마사지도 유기농도 써야 된대요. 오, 그래? 아무래도 그게 몸에도 좋겠죠. 남씨,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봐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거창 이상하네. 왔냐? 아, 이 시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좀 이따가 마감 때 되면 뭐 금방 몰려들 거예요. 동구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동구야.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선까지 본 녀석이 기분이 왜 그래? 사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야, 동구야. 너 선 봤냐? 아, 누가 뭐, 언제? 정말이야? 야, 자식 참. 제 후배 이남희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형인데. 야, 동구야, 너 지금 어디야? 빨리 들어와. 할아버지께서 너 오기만 기다리고 계셔. 아, 일찍 퇴근을 했으면 바로 들어와야지 못하고 있어. 야, 임마, 오늘 같은 날은 네가 먼저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들어갈게요. 어? 야, 그래, 알았어. 야, 하여튼 빨리 들어와. 뭐랬는데, 오빠? 그나저나 우리 할아버지 성이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 야, 순자야, 걱정된다. 왜? 왜? 동구 기분이 영 안 좋은데? 안 돼요? 아, 나 좀만 언니한테 갔다. 오빠, 내 딸 좀 봐.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녀석 참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언니. 아, 그 뭔 냄새야? 아니. 아니, 무슨 어른도 아니고 아가신데 이렇게 음식 장만을 많이 한대. 하지만 초대를 했으면 저녁 한 끼는 제대로 대접을 해야죠. 참, 언니 근데 있잖아요. 왠지 그 아가씨 우리 집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쩐다요? 에? 아니, 왜요? 8,000원이에요. 아가씨, 장사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도 다 정이 느끼는 거라고요. 네? 물건 파는데 뭐 그런 걸 신경을 다 써요?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죠? 이렇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친절하게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 아가씨가? 어머나, 영순 아가씨 이제 온 거야? 어? 아까 버스 올 때 안 보여서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온 거야. 동구 씨 어머님 저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저도 키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그래. 영순 씨 온다는 거 알고 집에서 못 기다리겠더라고. 아, 동구 오빠 손 봤더니 그 언니구나. 나. 뭐? 영순아! 너 영순이 맞지? 황영순! 진짜 언니! 와,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둘이 아는 사이야? 홍익이 할머니도 아세요? 제 중학교 후배예요. 착하기로 소문난. 어머 세상에. 정말 인연은 있네. 어? 이래서 인연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네. 반가워. 영순이 걔가 동구하고 맞선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 맞선 정도가 아니라 잘하면 결혼까지 하게 될 거야. 예, 진짜야. 근데 정말 그 집안은 괜찮은 거야? 어휴, 그럼요. 지금 진천에서 제일 큰 양계장이라고 있어요. 양계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한다며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도 안 다닌 거예요. 처음엔 친구들이 말렸는데 아이 글쎄 개구집을 누가 꺾겠어요? 뭐 나도 그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 아가씨 아버지 황면장이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일찌감치 양계업을 시작했지? 아우, 그렇다면은 네? 정말 기특한 아가씨구나. 요즘 세상에 아버지 양계장 일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딸이 어디 있겠니? 그래요. 맞아.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얌전하고 순진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그냥 그런 척 쇼하는 거지 뭘 그래요?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제발 흠집 긁어내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더구나 지금 동구촌 가서 한창 혼담 요구하는 중이잖아요. 나도요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 아니 처남이 어디서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다는겨? 아 예, 자 저기요 자영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 어, 저런. 자, 옳지. 영순아, 그 둘을 나란히 보니까 그 한 폭의 그림 같다. 안 그러냐, 둘이? 예, 아버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아가씨, 이것 좀 먹어봐. 네, 고맙습니다. 어머, 그 까꿍 입자. 아이고, 이제는 옷 입는 것도 도와주고 우리 딸이. 아이고, 이뻐라. 다 컸네, 다 컸어. 이쪽 팔 됐어. 여보. 아이고, 응, 왔어요? 오늘 저 막내처럼 저 선봤다면서. 사람은 어떻대? 나도 아직 잘 모르죠. 할아버지하고 엄마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동구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아니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왜 젊은 사람들 요즘에 있잖아. 왜 이렇게 외모 따지는 거. 아이고 그거 살다 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아이고 그러게. 나 아무튼 말이야 이 막내 처남도 이번에 잘 만나가지고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 얼굴은 그렇다 치고 성품은 좋대? 할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봤으니까 그건 확실하겠지. 덕산 양계장 집 딸이라. 아니 저 그 아가씨라면 근데 왜? 다시 뭐 왜 그러는데? 다시 그 아가씨 알아? 아니야 알긴. 아니 근데 저 내 장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내 들은 게 있어서. 에? 무슨 얘기? 아 그러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요.